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불법 드론 비행과 현행 항공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평소처럼 정보를 드리는 영상은 아니지만 드론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오면서 취미로 드론을 즐기는 분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불과 한달 사이에 드론과 관련돼서 이슈화된 사건이 두 가지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인천공항 항공기 회항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산의 고층 아파트 사생활 침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공항 항공기 회항 사건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인 인천공항 반경에서 비행 중인 드론이 두 대가 발견이 되어서 인천공항으로 착륙을 하려던 비행기가 다섯 대 정도 회항을 했던 사건이었고요. 몇 시간 동안 공항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두대중한 대는 인천공항 인근 신도시를 촬영하려던 부동산 업자가 날렸던 드론으로 체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잡혔고요. 나머지 한 대는 파악이 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부산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의 외부를 밤에 드론이 날면서 개인적인 지극히 사생활을 촬영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전말은 이 드론이 아파트 외벽에 충돌하면서 추락을 했고 주민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드론 조종자를 체포하면서 그 안에 있던 메모리에 담긴 사생활 영상들이 발견이 되면서 체포가 됐던 사건입니다. 현행법상 야간 비행은 특별 비행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사건 모두 불법 드론 비행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런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드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드론 관련법은 그렇게 관대한 편이 아닙니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도 많을 뿐더러 드론 제한 구역이나 자유 구역이라 할지라도 비행 항공 촬영은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를 모두 받아야지만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가 있는 환경인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정부 세종청사가 있어서 이 정부 세종청사의 방호를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 외에는 절대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저는 거의 한 달 사이에만 세종 호수공원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매빅을 날리는 분을 두 번이나 봤고요. 또이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동네에서도 낮에 팬텀 드론을 그냥 버젓이 날리는 걸 봤습니다. 그럼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승인을 받았을까? 저게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승인을 받았지? 어떻게 비행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허가가 안 나서 비행을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세종시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니까 비행을 못하고 있어요. 촬영도 못하고. 최근에 국립 세종 수목원도 이제 개장을 했고, 뭐 세종시는 워낙 발전이 빠르게 되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저도 막 많이 이렇게 찍고 변화된 모습을 담아두고 싶은데,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는 또 허가를 잘안 내주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허가받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호수공원에서, 정부청사가 바로 옆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날리고 막 동네에서 날리고 하니까 약간 좀 배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사건과 제가 목격한 이런 비행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은 바로 이 드론 비행을 목격해야지만, 그리고 목격하고 신고를 해야지만 불법 드론을, 불법 비행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리 말하면 안 걸리면 괜찮다입니다. 유튜브나 드론 카페들을 보면 정말 많은 항공 촬영 영상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이런 영상에 뭐 댓글을 달아서 이거 허가 받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허가 받았습니다. 촬영 허가 받았습니다. 말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이 허가를 받은 내용을 다 일일이 조사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글 올린 사람이 허가 받았다고 말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드론이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 그리고 이 미국은 진작부터 드론 등록제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등록제를 실시해서 등록된 드론들을 비행 여부를 파악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2kg이 넘는 드론에 한해서
조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요. 그리고 드론 등록을 의무화하는 드론 등록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제가 드론을 날린 지 거의 6년, 7년 정도 된것 같은데, 항상 느끼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드론과 관련된 법 제정에는 항상 뒤처진다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드론에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해놓고 드론과 관련된 산업을 정말 장려하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했는데 항공법은 변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DJI 미니 2는 249g밖에 안 되는데요. 오큐싱크를 탑재해서 31분 비행과 10km의 비행 거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공항 근처에서 비행을 하던, 야밤에 초고층 아파트를 촬영하던, 사람들 눈에 포착돼서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적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제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면 비행 허가나 촬영 허가에 대한 법안들이 조금 완화될 것이고요. 이러한 법들이 완화되면 드론 비행 자유구역의 확대와 드론 공원 조성 등 드론 비행을 위한 그런 여건들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여건이 확보돼야지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드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장려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책으로 옮겨서 구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봤는데요. 사실 제가 항공법을 막 지키면서 비행하려다 보니까 드론 날릴 시간이 아예 안 나와서 좀 많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좀 하루빨리 이런 관련 법이 정비가 되고, 드론 날리는 분들이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취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드론 신제품 리뷰와 뭐 비행 관련 팁, 그런 다양한 정보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